유명산 자연휴양림 주차장입니다. 목련, 홍목련, 백목련, 그리고 산벚꽃, 개나리가 피어 있고요. 옆에는 주차장 바로 위에는 야영할 수 있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가족끼리 와서 텐트 치고 할 수 있고요. 옆에 또 이 취사장이 있어서 취사장, 그리고 이 화장실, 샤워실까지 있습니다. 샤워실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한다고 하네요. 오늘은 그 19번째 유명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번 신나게 탐방하겠습니다. 박지소입니다. 저 넓은 바위 아래 사람이 5~6명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 안에 박쥐가 서식한다 하여 박지소라 한다 합니다. 아, 물주기가 멋있네요. 봄을 재촉하는, 여름을 재촉하는 물주기일까요? 벌써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. 유명계곡 두 번째 소 용소입니다. 주변의 기암괴석이 용의 모양을 닮았다 해서 용소라 하며, 또한 용이 여기에서 승천했다고 합니다. 멋있는 용소. 여기는 세 번째 마당소입니다. 주차장에서 약 2.3km 떨어져 있고요. 예. 수영하면 안 됩니다. 와, 진짜 수영하면 딱 좋겠네요. 수영장이네, 거의 크기가. 마당만큼 넓다 해서 마당소일까요? 아무튼. 정상까지 2km 남아있습니다. 한번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. 드디어 유명산 정상에 왔습니다. 862m. 유명산이 원래 이 명칭 유명이라는 게 사람 이름 진유명 씨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. 진유명 씨는 진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본인 이름을 확실히 이곳 유명산 862m에 새겼군요. 이 근처가 말을 기르는 곳이라서 마유산이라고 옛날에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. 알 수 없는 길이고요. 오늘 유명산 산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